오늘도 우리는 미국 투자이민 EB-5에 대해서 오스틴 김 변호사님 모시고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. 2024년 그첫 번째 쿼터의 이민국의 그 접수나 승인 통계를 제가 한번 봤더니 네. I-562는 194건이 다 승인이 돼서 거절은 다행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레거시 I-562 1082건이 심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중에 388건이나 거절이 됐다고 2024년 첫 퍼스트 쿼터에만 우리나라에도 해당이 될까 해서 좀 걱정이 됐는데 어떻습니까? 제가 보기에는 이민국이 예전보다 이제 더 심각하게 심사를 하는 부분이 자금 출처에 관해서도 조금 더 섬세하게 심사를 하는 부분은 자금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. 이 자금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JC 어카운트 또는 NC의 에스크로 어카운트로 송금이 되는지를 처음 스텝부터 끝까지 다 자료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같거든요. 보통 이민국에서 케이스 거절을 할때 그냥 단칼에 거절을 하기보다는 RFA를 한번 주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보통 진행되는 과정은 추가 서류 요청을 한번 90일 정도를 주고 그 외에 또그 추가 서류가 모자란다고 이민국에서 판단을 하면은 많이들 노이드라고 하는데 30일을 더 추가로 줘서 추가 서류들을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두번 추가 기회를 보통 주는 편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변호사님 경험에서 보실 때 전체적으로 RFE가 좀더 까다로워졌다던가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? 이민국 심사원들 특히 RFE 케이스들을 보면은 자금 흐름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고객분들 서류들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자금 흐름에 대한 서류들을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입금된 기록뿐만이 아니라 출금 기록들, 어디서 왔는지를 알더라도 이민국 심사관이 봤을 때이 입금된 금액이 정확하게 어떤 계좌에서 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출금 거래 내역서도 함께 준비를 하셔야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자금의 흐름이 좀 복잡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. 여러 어카운트를 거쳐서 가거나 아니면은 자금 출처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어카운트들이 인볼브될 경우에는 이민국 심사하는 분들이 좀 쉽게 볼수 있도록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이어그램이나 어떤 차트들을 준비를 해서 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 게 아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RFE를 우리가 만일에 받으면 많이 당황을 하는데 RFE를 받아도 답변을 잘하면 승인이 되는 거죠. 그렇죠. 보통 저희가 아직까지 뭐 추가 서류 요청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충분히 준비를 못해서 디나이된 케이스도 없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면은 승인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RFE가 와서 우리가 리스펀드를 할 경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게 되나요? 사실 RFE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민국에서 이미 심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리스폰스를 시간 내에 보내면은 한 60일 안에는 승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딜레이가 된다기보다는 심사가 시작이 됐다는 게 확실하고 그리고 추가 서류들을 시간 안에만 보내면은 30일 안에 혹은 길게는 60일 안에 심사를 끝내고 승인을 해주니까 특별히 더 딜레이가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우리 셀레나 고객 여러분께서도 RFE가 저희는 많이 오지는 않아요. 그러나 만일에 이민국이 어떠한 이유로 조금 더 설명을 필요하다고 RFE를 보냈을 경우에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필요한 서류들을 잘 챙겨서 보내면 더큰 딜레이 없이 일단은 RFE를 받았다는 뜻은 이민국이 내 서류를 일단 보기 시작했고 그 서류 리뷰를 마쳤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일해 나가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